레이어 창을 열어야 됩니다. 윈도우의 레이어. 레이어 창을 열어가지고 레이어의 활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기능도 좀 해볼 거예요. 자, 윈도우의 레이어 열어놓고. 자, 지금 저는 여기 이쪽에 원래 있어야 할 툴박스가 없잖아요. 예, 그쵸. 이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윈도우에 가장 하단에 툴이라고 있어요. 툴. 이게 체크가 꺼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기능이 안 보인다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 뭘 해볼 거냐면, 이 여기 있는 이 피부의 트러블들을 다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본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점들 있죠. 이런 점들, 이런 거, 이런 트러블들을 다 없앨 건데, 우리가 배웠던 기능이 있죠. 예. 요 반창고 모양, 혹은 이제 딱 누르고 있으면 두 번째,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일단 어떤 기능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대를 좀 해가지고 이 여성의 이쪽 요 오른 왼쪽 볼에 이렇게 하나 크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거를 스폿 힐링 툴로 할 건데, 요거의 요 구경의 크기는 대괄호 열고 닫고 똑같습니다. 네. 이게 이 모양, 이 단축키가 어디 있었죠? 우리 퀵 셀렉션 툴에 있었죠? 여기 퀵 셀렉션 툴의 직경을 조절하는 것도 대괄호 열고 닫고였어요. 네. 역시 이 스폿 힐링 브러쉬 툴도 대괄호 열고 닫고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클릭. 여기 주변에 대고 클릭하면 사라지죠. 이 스팟 힐링 툴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그 가리려고 하는 크기에 대충 맞춰가지고 크기를 조절을 해가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마에 주름도 보이죠? 이제 이거의 지금 형태는 이렇게 얇고 길게 나 있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주변 텍스처에 맞춰서 좀 없애보도록 할 텐데, 역시 힐링 브러쉬 툴로 할 건데, 자, 이거는 한번 클릭이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춘 다음에, 자, 보세요. 자,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찌 색칠하듯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집니다. 그죠? 길게 붙이다듯이 해주면 없어지고, 잘안 되면 몇번 반복을 해주면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힐링 브러쉬 툴만 사용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은 지금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정 전과 후를 비교를 해 가면서 보면 더 뭔가 이제 피드백 있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원본을 여기다가 불러와 볼 건데, 아직 우리가 저장 안 했죠? 자, 원래 있는 이 이미지를, 자, 원래는 잡아 끌어서 위에 회색바에 뒀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그림을 잡아 끌어가지고 요 화면 안에다가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진이 또 위로 덮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X자 실선이 보이면 제대로 불러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엔터. 그리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요 글씨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긴 눈 모양 있죠? 눈 모양? 이눈 모양을 껐다 켜볼게요. 이렇게. 눈 모양을 클릭해가지고, 그러면 보정 전과 후를 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나는 없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백그라운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해가지고, 이 백그라운드 부분이 약간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어야, 다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을까요? 그래서 원본 항상 이제 이렇게 눈만 껐다 켜가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보정을 좀 해볼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솜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솜명을 선택해서 자, 마우스를 누른 채로 왔다 갔다 거리면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강도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스탱스가 퍼센테이지가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도가 세져요. 근데 너무 세면 렉을 동반합니다. 렉. 이 기능 자체가 렉이 좀 심해요. 예.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얘는 편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몇번 반복하다 보면 해상도가 심각하게 낮아집니다. 여기 지금 보정 전이고 제가 여기 스머지 2를 건든 거예요. 좀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스머지 툴은 그러니까 크기를 보정할 때 최대한 클릭 수를 적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상도의 저하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보정하는 거죠. 자, 이 외곽을 봤을 때, 외곽선을 봤을 때이 외곽선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쪽을 하든지 이쪽 하나 정해가지고 최대한 완전히 똑같게는 불가능하면서도 너무 똑같게 하면 부자연스럽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금 더 형태를 유지 좌우대칭이 유지되도록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부분 살짝 안으로 넣어줄 거고요. 이쪽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쪽 기준으로. 네, 여기도 살짝 넣어줄 거고, 여기도 살짝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입술도 살짝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턱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이렇게, 네. 살짝 넣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최소한의 이제 요 스머지 툴 사용을 해볼 건데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이 곡선의 기울기를 살짝 안을 넣고 싶다 하게 되면 이 스머지 툴의 크기는 이게 아니고 한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한 번에 넣을 거 아니야. 한 번에 이렇게 작았다가는 몇 번은 반복해야 될 거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러다 보면 몇번 반복되다 보면 약간 곡선도 찌글찌글해지고 안 이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곡선을 자, 이 정도까지 줘가지고 한 번, 두 번만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자, 살짝 넣어주고 살짝 넣어줬어요. 네. 여기도 살짝 넣어주고 여기도 살짝 당겨서 넣어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제가 두번 이상을 안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되게 살짝살짝 했거든요. 꽤 많이 쏙쏙 들어가죠? 예. 뭐 다른 피사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피사체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한 조형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힐링 브러쉬 툴과 그리고 이제 스머지 툴을 이용해서 약간의 형태 보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머지 툴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스탬프 도장 모양이죠? 도장 모양. 스탬프 툴로 클릭합니다. 클릭.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뿅.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힐링 브러쉬 툴은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네. 단지 그겁니다. 그거. 하지만 초반에 이제 포토샵을 접근했을 때는 힐링 브러쉬 툴이 훨씬 접근성이 좋죠. 하지만 이 힐링 브러쉬 툴의 약간 반수동 기능이 스탬프 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 작업에는 확실히 그죠? 예, 스탬프 툴이 훨씬 더 편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뭘할 거냐면,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눈썹 개체수 있죠. 자, 반대편 이쪽을 보면 여기 균일하게 잘 이게 들어갔거든요, 간격이. 근데 여긴 지금 이게 없는 부분도 있고 뚜문뚜문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심어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 눈썹하고 여기 눈썹하고 좀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다른 눈썹의 텍스처를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스탬프 툴로.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마 부분 있죠. 이마 부분도 이렇게 균일하게 해야 하기 위해서 이쪽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 비어있는 부분도 위에 있는 텍스처를 빌려와서 이렇게 스탬프 툴로 넣어줄 거예요. 네. 이거는 힐링 브러쉬 툴로 안 돼요. 네.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스탬프 툴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 스탬프 툴에 옮길 건데, 제가 이거를 왜 플로우를 줄인다고 했냐면,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탬프 툴로 그냥 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을 빌려와가지고 여기도 입히고 여기도 입힌다고 쳐볼게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자, 되게 인위적이고 되게 부자연스럽겠죠? 예. 네. 그래서 되게 퀄리티가 확 낮아 보여요. 그래서 연하게 하는 게 맞죠. 지금 하드라운드라서 또 이렇게 지금 너무 경계선이 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소프트 라운드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러니까 스탬프도 그대로 브러쉬의 성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프트 라운드 선택을 해주시고, 플로우도 한20 정도. 20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 20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20으로 주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요 속눈썹 선택해가지고 옆에다가 된 다음에 한 두어 번 클릭, 클릭, 클릭.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날수 있겠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속눈썹을 빌려, 다시 한번 Alt 버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뾱뾱뾱뾱뾱뾱뾱 심어주고, 다른 텍스처도 클릭해가지고 여기 끝에다가도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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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게 해주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뭔가 약간 뭔가 감각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숫달도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기능만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수정한 부분들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랑 이렇게. 네. 체온 어떠 지금? 눈썹. 요만큼 제가 연장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너무 늘리다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요 살짝 빈 것만 채워줄 건데, 여기 있는 텍스처를 빌려와서 이쪽에다 옮길 거예요.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스탬프 툴 선택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좀 키워야 되겠네, 크기를. 자, 키운 다음에 여기 Alt 버튼 눌러서 텍스처 빌려오고, 칠해주고, 칠해주고, 또한 번, 다른 부분 Alt 버튼 눌러서 또 텍스처 빌려오고, 칠해주고, 칠해주고. 그러면 원본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색이 좀 들어갔죠.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정도의 차이. 네. 확인을 해주시면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기능의 취소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컨트롤 Z로 계속 뒤로 가게 하면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쪽 머리도 한번 똑같이 한번 심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텍스처를 빌려와 가지고 한 요만큼, 한이 정도로 채워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을 빌려와가지고요. 자, 여기 스탬프 선택해가지고 크기 어느 정도 가늠한 다음에 Alt 버튼 눌러서
텍스처 빌려오고. 자, 제가 한거 보면 클릭 클릭하고 또한번 알트 눌러서 클릭 클릭하고 또한번 알트 눌러서 클릭 클릭하고 요걸 좀 반복하거든요. 알트 눌러서 클릭하고 부분 선택하고 또 알트 버튼 눌러서 다른 텍스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정도의 변화가 있죠? 이렇게. 네. 원본과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적용을 하는 것도 좋겠죠. 아, 이번에는 자, 조금 이제 레이어 활용이 조금 더 응용을 좀 합니다. 자, 여기 눈 모양 있죠? 이 눈에 이 동공이라 그러죠? 이 동공을 더 크게 할 거예요. 한이 정도. 약간 크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인상이 이제 짙게 적용을 해볼 건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지나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선택 영역은 이 동그란 선택 영역을 하는 게 가장 맞죠. 요거. 자, 이 선택 영역, 이 동그란 선택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릭을 합니다. 자, 100%한 번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키보드 상하좌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막 잡아줘요, 이렇게. 막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얘를 이제 새로운 레이어로 잘려왔을 때, 이렇게 칼같이 잘리거든요, 이렇게. 과일을 오린 듯이 딱 잘리는데, 이 경계선을 뭉개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경계선 뭉개주는 기능. 자, 단축키. 시프트 F6입니다. 이거는 단축키밖에 없어요. 시프트 F6을 뜨면 뭔가 이제 셀렉션 패더 뭐라고 이제 팝업창이 뜰 거예요. 이 패더라는 게이 경계선을 뭉개주는 기능이란 뜻입니다. 자, 얘를 한3 정도 줘볼까요? 3? 그러면 이세 칸만큼의 경계선이 뭉개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오케이. 누른 다음에 자, 이 레이어를 요 동그란 요 눈을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시킬 거예요. 이 레이어를 복사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J거든요. 레이어 복사 컨트롤 J예요.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 J 단축키를 적용시키면 아까 우리 동그라미 선택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복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레이어가 복사되는 건데 선택 영역을 줬다면 그 영역만 복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그란 동공 부분만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점 같이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복사가 된 거죠? 이 눈 동공 부분만.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백그라운드에 눈을 클릭해서 이 위에 있는 레이어만 남아있도록. 예. 자, 이 눈만 남았죠? 눈만 남았고, 이렇게 지금 뿌얘져 있죠? 이거 아까 우리가 Feather Selectio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약 3이라는 숫자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뭉개진 거예요. 이제 하나의 레이어를 복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 제가 약간 크게 만들겠죠. 자, Edit에 Free Transform.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 Edit에 Free Transform. 단축키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컨트롤 T라는 거는 옆에 써 있죠. 네, 프리 트랜스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컨트롤 박스가 뜨고요. 자, 이렇게 약간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서 키보드 위아래 상하좌우로 약간 이렇게 예, 위치 잡아주고. 그럼 이렇게 크기가 커졌죠.
마음에 안 들면 뭐또한번네 컨트롤박스 프리컴포스 열어가지고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네. 약간 이렇게 커졌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눈에 레이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눈에다가 슈엔 세츄레이션으로 색깔을 변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레이어의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슈엔 세츄레이션. 색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약간 붉은 톤의 눈으로 바꿔서 채도를 약간 죽이고, 네, 해가지고 라이트니스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어둡게 해가지고 네, 리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색깔인 것처럼. 다른 한쪽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의 선택영의 위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복사한 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진한 회색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미지에다가 다른 한쪽의 눈을 복사해서 다시 올릴 건데, 여기다 작업하게 되면 계속 허공에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선택이 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반대쪽 눈으로 가서 역시 선택 영역 이렇게 잡아주고 위치 조절해 주고 Shift F6을 줘서 3인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단축키 복사 Ctrl J. 그러니까 제가 왜 단축키를 알려주냐면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로는 선택 영역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예. 단축키 컨트롤 J를 해야 선택 영역이 있다는 거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린 거고. 컨트롤 J. 네. 그럼 여기 복사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눈을 끄면 확인이 가능하죠. 눈이 복사됐다는 거.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 열어서 크기 조절. 네. 너무 크게 하면 이상해요, 그죠? 네. 적절하게 해가지고. 저는 약간 눈의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 부분을 이제 건들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요령과 약간 숙달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러쉬로 색을 입힐 거예요. 그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없애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포도가 한 번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브러쉬 툴이라든지, 스탬프 툴이라든가 힐링 브러쉬 툴로 불가능해요. 직접 색을 입혀줄 건데, 그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중간 톤의 컬러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간 톤의 컬러. 자, 그러면 이제 색의 분포도를 보면, 자, 이렇게 하묵음이 있고, 두 번째로 약간 하얀색 위주의 선이 색의 분포도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또 하나 이제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색의 분포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하나, 둘, 세 개의 분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브러시즈를 해가지고 요첫 번째 분포도의 중간 색을 추출해서 색을 칠해주고 두 번째 분포에서 중간 색을 추출해서 칠해주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 번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대신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예, 그래야지 또 따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보정이 용이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세 가지 색 분포도에서 세 가지 색을 추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자, 백그라운드 클릭해 가지고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레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눈 위로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그냥 새로운 비어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Create New Layer.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비어있는 레이어를 생성시킨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분포도에서 색을 추출할 건데,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대략 어림잡아서 선택은 가능한 거예요. 대략 한이 정도이지 싶어요. 중간 톤이 있는 색의 부분이.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색을 하나 추출할 건데, 추출하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스포이드 모양. 클릭해가지고, 갖다 대면 이렇게, 네, 이 스포이드 모양이 뜨는데, 내가 중간 톤이지 싶은 부분을 딱 클릭하는 순간, 그 색이 여기 팔레트로 들어가요.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툴. 색을 칠해준다는 개념보다 이제 톤을 맞춰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돼요. 역시 플로우는 한20 정도 줍니다. 20. 제가 이제 분포도라고 지금 어느 정도 경계를 쳐놓은 게한이 정도 되죠? 코의 앞부분 정도. 여기. 흰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 빼고. 예. 여기 부분은 이제 칠해줄 건데, 자. 살살살살 칠해가지고, 요, 완전히 색을 덮는 느낌보다, 그, 약간 색이 다른 부분 위주로 살살살 칠해가지고, 약간 색의 그 분포도를 균일하게 아마 맞춰주는 작업.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색깔이 아쉽다라는 부분은 한번더 색을 추출해가지고, 칠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색깔을 좀, 선택해가지고, 톤을 맞춰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분포도도 마찬가지. 여기 흰색 주변으로 스포이드를 추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흰색 주변의 색깔을 어느 정도 추출해가지고, 네. 여기다가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트러블이 있는 부분 위주로 색을 좀 덮어준다, 톤을 좀 맞춰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볼게요. 약간 좀, 그죠? 네. 쉽게 될 일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원본에 있는, 이미지. 요 레이어를 껐다 켜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네. 나머지 가장 분포가 크죠? 자, 중간 톤을 좀 잡아가지고 다시. 혹시 살살살 덮어줘 볼게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톤을 어느 정도 맞춰줌으로써 자연스러운 어떤 발색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역시 따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게 된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자, 만약에 이미지에서 약간 좀 톤을 좀 낮추고 싶다 하게 된다면 이미지 어저스먼트,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로 밝기나 명암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정한 브러쉬 툴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많이 올리면 이렇게 좀 이상해지지만, 어느 정도? 약간 밝게 조금 가능도 하고, 네. 콘트라스트를 조금 낮추고 높여가지고, 톤도 약간 조절해주고, 예. 좀 벌써 이제 약간 높이고 줄였더니, 이 정도의 차이가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채도라던가 이런 게 너무 세면 휴엔 세츄레이션으로 뭐 약간 좀 톤을 죽여가지고, 네, 빨개지고 흑백이고, 그죠? 약간 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피부색에 좀 녹아들도록 할수 있겠죠. 조금 손을 봤더니 더 자연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자,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레이어가 지금 눈두 개랑, 여기 이제 볼터치 작업한 게 있죠? 요네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또
식혀가지고 좀 색으로 효과를 한꺼번에 넣어볼 건데요. 자,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원본 말고요. 네, 원본 빼고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머지 다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머지 다운. 머지 다운. 자, 오른쪽 버튼 머지 다운 누르면 밑에 있는 레이어를 하나씩 머금으면서 합쳐져요. 오른쪽 버튼 머지 다운. 오른쪽 버튼 머지 다운.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피부들을 다밀 거예요. 깔끔하게 다. 나름. 그리고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머리카락하고 눈썹, 눈, 그리고 입술. 네, 뭐 입술도 네. 약간 좀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리얼하니까 이런 눈썹과 눈 부분 외에는 나머지 이 피부는 다 깔끔하게 이제 밀어볼 건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합쳐진 레이어 클릭해가지고 단축키, 네, 컨트롤 J. 아까 했던 거 복사. 컨트롤 J. 그러면 하나 복사가 되죠? 듀플리케이터 레이어랑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터 레이어.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네, 컨트롤 J. 이 복사한 레이어를 싹 일단 밀 거예요. 자, 미는 효과는 없는데 그거에 대한 좀 기능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필터에 노이즈, 리듀스 노이즈. 자, 필터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리면 노이즈라는 게 있고 노이즈 가장 밑에 리듀스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리듀스 노이즈. 자, 노이즈를 리듀스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없애준다는 건데, 자, 원래 노이즈지만 이제 그냥 피부 같은 것도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수치가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 스트렝스를 가장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다 0, 그러니까 10, 0, 0, 0으로 다. 네, 그러니까 디테일 잡아주는 거다 배제를 하고 그냥 무조건 미는 걸로. 잡아서 옮기다 보면, 잡아서 옮겼을 때는 전이고요. 놓으면 후입니다. 전과 후. 전과 후. 전과 후. 뭔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밀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그럼 피부는 이 정도까지 밀렸어요. 이 정도까지 밀렸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까지 다 밀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머리카락, 눈썹, 눈, 입술까지 다 밀렸다는 건데, 지금 밑에 있는 레이어는 리듀스 노이즈 주기 전이죠. 그래서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눈 같은 경우로 보면, 그죠? 많이 틀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있는 이 피부를 민 레이어를 눈 부분과 머리, 입 부분은 구멍을 뻥 뚫어주면 밑에 있는 디테일 살아있는 레이어가 비춰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워야 되겠죠? 위에 있는 이 디테일이 죽은 이미지에 머리와 눈과 입을 뚫어가지고 밑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미지가 비춰지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레이저. 우리가 뭐 지우는 거 작업 아직 안 해봤죠? 이겁니다, 이거. 지우개 모양. 이레이저. 지우는 거. 역시 키보드의 대괄호 열고 닫고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자, 플로우 스트롱스 다 있고, 네, 플로우랑 다 오퍼시티 다 있고, 역시 플로우는 100으로 하고 여기 브러쉬에서 요것만, 네, 소프트 라운드로 여기 브러쉬에서 요거 있죠?
그냥 플로어를 그냥 100으로 하고요. 여기 이 브러쉬 부분 선택해서 라운드를 소프트 라운드로만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뚫는 작업이니까 뚫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머리부터 이렇게 사카사카 칠해주면 그 부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도 싹밀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눈 부분, 눈썹도 이렇게 싹 그어주고. 눈썹. 네. 눈 모양도 이렇게. 네. 싹싹싹 칠해주면 그 부분이 지금 뚫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이제 그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징그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피부가 민 레이어는 이게 이렇게 다 뚫린 거죠. 체크 무늬가 뚫렸다는 거죠. 그 밑에 디테일이 산 이미지가 비춰지면서 피부는 디테일이 죽어가지고 약간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디테일이 살릴 부분은 살게 되는 그런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원본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꽤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네. 인상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약간 화장 전과 후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좀 여기 이렇게 이제 피부 작업까지 해주시고 한번더 머지 다운 해볼게요. 머지 다운. 하나로 합쳐주시고. 자, 효과 하나 넣을 겁니다.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포토 필터. 제가 이 포토 필터가 건물을 만들 때도 하지만 피부 발색에도 좋은 필터라 그랬죠?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포토 필터. 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워밍 필터 세 가지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따뜻한 색깔. 그죠? 네. 여기 이제 이 숫자는 약간의 이제 브라운 계열 색깔의 톤을 약간 다르게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네. 하나 골라서 OK를 눌러주시면, 자, 전에 게 이제 오히려 차가워 보입니다. 네. 언제 그랬냐는데, 그죠? 네. 이게 이제 포토필터의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소개와 함께 블렌딩 효과를 적용해 볼 건데, 자, 검은색 색깔을 여기 전체적으로 하나 입힐 거예요. 저 검은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힐 건데, 그냥 칠해버리면 그냥 검은색으로 끝나니까, 블렌딩 모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서, 뉴 레이어 생성을 해가지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주는데, 요거 이제 팁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 조그마한 부분 있죠, 요거. 요게 리셋 버튼이에요, 리셋. 그러니까 지금 흰색, 검은색 있죠. 원래 초기 디폴트 값이 흰색,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으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여기 클릭해가지고 검은색 해도 돼요. 하는데 리셋 버튼도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리셋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색 채워주는 단축키가 있었죠? 자, Alt, Delete. 그러면 검은색이 덮여 들어가겠죠? 자,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자, 백그라운드가 검은색이면 안 되겠죠? 네, 작업이 그냥 끝난 거예요, 검은색으로. 새로운 레이어 만든 상태에서 거기에 검은색이 들어가야 돼요. 이 검은색 부분에다가 효과를 좀 넣어볼 거예요. 자, 필터에 하단 쪽에 렌더로 들어가서
거기에 렌즈 플레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렇게 팝업 창이. 자, 뭔가 되게 뭔가 묘하죠? 느낌이. 자, 이 렌즈 플레어는 이게 뭐냐면 카메라든 뭐 캠코더든 이제 촬영 장비를 예, 햇빛과 딱 맞닥 직광 역광으로 맞닥뜨렸을 때 직광으로 그게 이제 그 빛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렌즈의 잔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다 보면 약간 모양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십자가 모양 있죠. 요거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 위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브라이트니스로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저는 한 이쪽에다 몰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브라이트니스는 한150 정도 줘가지고 약간 밝게 이렇게. 렌즈 타입은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오케이를 누릅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검은색 배경 안에 렌즈 플레이 효과가 들어가죠. 블렌딩 효과 들어갑니다. 자, 위에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클릭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다크 멀티플라이 이렇게 줘가지고, 네, 적용 한번 해보는데, 다크 멀티플라이는 이제 검은색이 남는 거기 때문에, 라이튼 스크린으로 가야 되겠죠? 라이튼 혹은 스크린. 스크린이 낫네요. 네. 검은색 부분이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레이어와 합쳐지는 거죠. 여기 요 렌즈 플레이어 레이어가 클릭된 상태에서 위에 오포시티라고 되어 있죠? 투명도.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해가지고 이 플레이어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효과를 약간 약하게 이렇게. 네. 인물이 추가되는 거야 되니까요. 네, 주변을 약간 이쁘게 꾸미는 거고. 그래서 한 30 정도를 주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원본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자, 이제 이런 이제 보정용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영상 CG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했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추가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네. 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작업해 주시면 되고. 자, 저장을 좀 해가지고, 마지막 히스토리를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한번 뽑아볼게요. 파일에 익스포트, 세이브 포 웹. 선택하셔가지고. 자, JPG인 거 확인 좀 해주시고. 세이브 눌러가지고, 네. 인물 보정. 네, 이렇게. 네. JPG로도 뭐, 뽑아보는 거죠.